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원스쿨랩에서 토익을 가르치는 구한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원스쿨랩에서 출시한 파트 5와 6의 실전 모의고사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오리엔테이션 수업에서는요. 과연 어떤 학생들이 수강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강 대상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최신 기출 경향에 완벽하게 반영된 이 파트 5, 6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기출 변형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학생들이 이 수업의 첫 번째 수강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25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가 많지 않죠? 단기간에 이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이 이 수업의 수강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실제 시험과 아주 유사한 난이도 혹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싶은 학생들도 이 수업의 수강 대상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토익 파트 5이 실전 문제들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죠. 우리 팁도 배우지만 그거에 맞는 우리 스킬도 같이 배우고 싶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강의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의 문제들은 아주 단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높은 점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필요한 것들은 제외하고요. 여러분들 이미 알만한 포인트들은 다 제외하고 어렵고 잘 모르고 헷갈리는 것들 위주로 제가 수업 시간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까지도 같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답 단서를 통해서 여러분 빠르게 정답을 고르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이 아마 고득점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다음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고득점자들, 자, 우리 이 부분들에서는 여러분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은 좀 따로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자, 우리 실전 레벨의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아주 명쾌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실전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따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풀어보시면서 아,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 고득점으로 가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실수한다라는 걸 제가 수업 시간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의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의 구성은요. 첫 번째, 여러분 정답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 회차에서 필수적으로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의 정답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선택지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잘 모르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포인트 정리라고 하는데 문제만 이렇게 딱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요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고 다음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제가 안내까지도 아주 충실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의까지 설명을 했고요. 과연 이 책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요, 실전 대비를 5일 만에 끝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간에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문제는요, 기출을 다 변형해 놨기 때문에 요 기출 변형 문제이고, 그 다음 요걸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요거와 흡사한 문제들을 실제 시험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도 테스트 문제가 3회가 더 실려 있습니다. 자, 이 3회는요, 실제 여러분 문제보다 좀더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득점자들에게 더 좋은 내용이 될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 이 QR코드를 통해서 해설 강의도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항별로 출제 유형, 그리고 난이도, 그 다음 오답 해설까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 책은 문제지보다 해설지가 더 두껍죠. 해설지 안에 아주 해설 상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별표 표시가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아,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이 해설지를 통해서도 금방금방 확인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이제 QR코드로 바로 보는 모바일 해석도 가능하고, 그리고 문제 풀이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이 D-1 오답노트를 제공을 합니다. 이건 교재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내용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오답노트 작성도 가능하니까 이것까지 잘 이용하시면 보다 더 알차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토익은 여러분 딴거다 우리 제외하고 나서라도 점수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득점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을 진행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바, 그 다음에 원하는 길에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